네, 공주 GS 리테일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팔레트는 보는 바와 같이 우측에 밑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측에 여섯 팔레트.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레트. 좌측 일곱 개. 우측 6개 해서 총 13팔레트. 오늘은 12월 18일 목요일. 지금 현재 8시 30분입니다. 대청 종합물류과 요거 하차하고 99,000원 전자계산서 발행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대기가 들어가겠죠. 일을 마치고. 왜 집을 가봐요. 집에 갔다가 또 집에서 대기하는 거야. 어차피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TV를 보든 밥을 먹든 대기해요. 밥을 먹든 TV에 푹 빠져서 재밌는 걸 보든 샤워를 하든 똥을 싸든 또 좋은 거 뜨면 그냥 하던 거 일시정지 싹 해버리고 바로 또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쪽 일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돼요. 5분 대기 좀 마냥 경계태세. 항상 언제 어떤 일이 맞을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요거 내리고 나면은 여기 인근에서 저번에 방송 봐셨던 분들 알겠지만 또 라면을 먹겠죠? 이 시간에 식당이 어딨어. 근데 뭐 한식뷔페 식당에서 라면은 해주더라고. 계란 넣어가지고 공깃밥도 주고. 그거 먹으면서 천천히 이제 여기서 오늘은 여기가 공주니까는 서천으로 갈까요? 논산으로 갈까요? 아니면 익산이나 예산으로 갈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노선이 안 맞으니까. 또한 뭐 12개나 뭐 15개 나오면 가는 거고. 또 이제 영 없으면은 뭐 8만원에 공주에, 그래도 공주에서 예산 가는 거 8만원은 갈만해요. 왜? 예산에서 놀다가 없으면 그냥 오고 뭐 하나 하고 오면 되니까.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하루 7시에 시작을 하면요, 집을 나오면은 20개는 채운다는 겁니다. 이 바닥은 일할 줄 알면. 요점은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다. 뭐라고요?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정말 선택된 사람이나 정말 특별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예요. 물론 어릴 때는 호기심도 많고 상상력도 풍부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지만, 물론 제가 지금 호기심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고 하고 싶은 게 없어졌다는 건 아닌데, 이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뻔하죠. 뭐를 하던 간에 호기심은 솔직히 많이 줄었고 다 알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이제 그래도 시간하고 여유가 된다면 왜 할 게 없어. 많지, 이 넓은 세상에. 근데 그러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어지간히 호기심 가고 어지간히 하고 싶은 거가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를 돌면서 산다. 이것이 팩트예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를 돌며 살 거예요. 같은 일상 매일매일. 저도 장소만 달라지고 뭐 접하는 사람만 바뀌지 뭐 같은 일상이잖아요. 내내. 예. 단지 뭐 논산을 가든지 천안을 가든지 예산을 가든지 지역만 바뀌는데 그 지역조차도 대한민국 손바닥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뱅뱅뱅뱅 돌다가 그냥 인생 조금 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데. 그래 이제 외국들 나가고 그러잖아. 외국도 똑같아. 맨날 가는데 뭐 코스 뻔하지 뭐.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 가고. 어쨌거나 이제 코로나가 내년에 풀리면 아마 해외여행 쪽에 특가 상품도 많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행사도 많이 치고 첫 고객들 유치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그 코로나가 풀리면 한번 동생들하고 한번 갔다 올 생각은 있습니다. 별 내용 없어요. 인생은 특별한 선택을 받지 않은 이상 대부분 다람쥐 쳇바퀴다 라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 상상력하고 호기심은 버리지 마세요. 그거 버리는 순간 인생 재미 없어져요. 내가 왜 사나 싶어집니다. 예, 또 방송 마칠게요. 말만 많았어 또.